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철웅스님 설법. 마음에서 기를 일으킨다. 병은 탐진치 삼독심에서 온다.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임을 설명하며 탐진치 삼독의 번뇌와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병균의 발생을 논합니다. 부처님 제자는 이 병균이 어디서 생겼는지 답할 수 있으며 병의 원인을 내면적 갈등과 연결짓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부정적 심리 상태와 연결하여 설명하며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생각을 강조합니다. 설법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월세 화운백하고 신달은 구름을 화해서 이고 송성대로 향이라. 저 솔바람 소리는 이슬을 머금고 향기롭다. 좋구나 이 참된 소식. 폐부 자세가 나라. 머리를 돌려서 자세히 살펴보라. 경영이고 정치고 이학이고 전부 이어서 나 하나 딱 뚫고 보는데도 몸에 이상이 바로 없어집니다. 여러분 귀는 탁기거든. 탐진치 삼독 번뇌를 딱 일으키기 때문에 귀가 바로 탁기로 바뀝니다. 병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여기 이하가 이사가 못 살핍니다. 이사들이 말이야 병균은 발견했는데 현미경에. 이게 어디서 생긴지 모르면 답을 못 한다. 부처님 제자는 답하는 부정적인 이시 생깁니다. 딱 신경이 딱 미워하게 제주하는 순간에 병균이 생깁니다. 그러나 뭐 그 다음 마음에서 기를 일으키네. 기가 벌써 병기가 생길 때 그러자 기의 그림자가 피다. 딱 피 속에 병균이 생긴. 여러분 병원에 가면 피를 쭉 뽑아보면 그 안에 병균이 다 있어. 피를 맑게 하려면 묻잖아. 피는 기의 그림자, 기가 맑으면 안 돼. 기가 맑으나 하면 속아 지었으면 밝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성취적인 생각이 이게 부처 생각이다 이 말이야. 신상을 부처이식에다 놔놓으면 막 부지대. 아, 이래 있다가 입다 곱다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있는 게 여러분 선한 생각 악한 생각 이율배반 속에 빠져있다가 어느 날 딱 부처를 보는 거예요. 그럼 피가 신기로 바뀌어. 그럼 올라갔다. 여러분 내 뒤에 불상고라고 저기 거짓말 아니다. 내가 30년 전 출가할 때는 이제 거짓말인 줄 알아요. 공부를 쳐 하면 여러분 불성에서 빛이 나면 올라갔다. 내 몸에 변이 싹 없어진 암세포가 철렁하게 없어진 그래서 병부터 낫는 거야. 고성이라 해가 병이 들어가거든. 그건 이론적으로 깨달아 잠을 안 깨진다. 너무 알아두라. 절대 종교가 여러분 주가 천당 건각하는 게 아니다. 지금 여기서 부처나 신의 빛을 보는 제자리에서 구제돼야 돼. 여 살아가 정신이 없는 물건이 뛰지가 어디로 갈지 않아. 안 걸라. 절대 내세 종교가 아니다. 현실에서 딱 답을 해놔. 그 입안 자신이. 유물 논다, 이거 유심 논다 아니다. 유물 유심은 이건 꿈이야. 오직 불성 이름의 세계다. 이래야 할 때, 조견 오온 개공 도일 최고일. 관세음 버전 수련할 때, 인생관부터 바꾼. 물질하고 마음이 오온이라는 건 색수상행식, 색은 몸뚱이다. 물질이다. 수상행식, 마음장애. 몸과 마음이 두 개 다 비어 없다, 이 말이야. 몸하고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마음 이빨에 부처가 확 돼. 아이고, 내가 부처다, 이 말이야. 부처가 되었으니까, 일체 고통을 벗어. 이게 다야. 그래, 금강경 첫째 구체.
모든 불경의 부처님은 49년에 우주광고에 이제 그걸 다 들어요. 그래서 음악도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까지 있지. 여러분 운명 들어봐. 베토벤이 이제 막 하죠. 그 주제곡 1악장이 들어있어. 2악장, 3악장, 4악장은 견주하는. 모든 불경의 원리가, 종교의 원리가 네가 부처다 이 말이야. 크리스천에 네가 하나님이다 이 말. 내가 하나님이다. 걔가 죽은 자가 예수다 바로. 네가 인마 목수 아들인데 하나님이라 걔 얘네가 죽인 거야. Before Abraham, 내 조상 Abraham이 I am 나는 있었대. 부처님은 무량무량 아성기급 전 시간공간의 생전에 나는 이미 성불했다. 두 어른이 똑같은 소리. 이런 야야 좋은 뉴스가 들어야지. 전에도 잘못 가르면 신세 절징이다. 신도 막 공갈 치는 게. 와, 니 다급 따생이 지한 제가 맞는 게야. 매일 참여해라, 참여해라. 삼천 배 해야지, 능험주 해야지. 그 다음에 온갖 참 매일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야야, 마음속에 죄인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왜 구제가 되노? 일체가 유심조항이다. 마음에 죄인이라 하면 영원히 죄인만 만들어지는 거야. 에이, 미안하지만은, 마음에 오늘 못 깨달아. 아, 내가 부처거나 농담이라도 그래 좀 해라. 그래 하면 말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 이 일체 유심조의 원리. 아미타불 부르는 게 좋거든. 아미타불 아미타 하면 돼. 이심업체에 가면 아미타불 왔대 버리는 거야. 아미타불야야, 모지래나? 병들었겠나? 죄 짓겠나? 그래 안 하고 얘는 아미타불 실컷 부를 때는 좋았는데, 불러놓고 아이고, 아미타불이 뭐 주의소, 이래. 아, 이 박식이도 영감 사업자 안 되고, 주의소, 주의소. 모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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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이거. 어이? 여러분, 전해가, 전하지? 산 때문에 절해놓고 절하는 까진 좋았다, 이게. 주의소, 주의소, 절. 주의소, 이 말은 모질한다 말이야. 달라이 말은 모질한다 말 맞지? 모질한다, 모질한다, 모질한다 하니까 모질한다 뭐라는 게, 거꾸로. 오늘 천난 불자가 전부 101%가 있다, 그렇긴 합니다. 중부터 그래 한다. 아침대로 참여한다고 부처님, 하, 그럼 제가 만약에 성불하게 해주이소, 성불해. 이러니까 주이소, 주이소, 성불 못하는 게 그 중. 미안하지만 공가를도 하, 부처님이 본래부터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했다 하더라. 나도 성불했어. 오늘 기쁜 일이 생겼다. 좋은 일이 생겼다. 내 인대는 불가능 어려움이 없다. 이래 외쳐야지. 이게 위대한 기도다. 오늘 말이야. 여러분 너무 집에 가거든. 그 집 잘 되는 거 보면 그 집에 말하는 소리 들으면 나,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백성들 지금 시부린 노래하고 부르는 노래 들으면 망한. 노래가 죽어있으면 망한. 산 노래를 부르는데 반드시 성한다. 마야 할 거 없다. 관상 척 보면 관상이 죽어있으면 말하는 거 죽어있는. 관상이 비등비등하면 말해보면 말이 살아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나라 운명은 그때그때 그때 유행가 보면 돼. 유행가 가사 뜯어보면 죽어있는 노래를 부르면 망하는데. 일본 놈들이 말이야. 처음 대동아 전쟁 이렇게 있을 때는 10달은 났지. 소련 잡아먹었지, 만주 잡아먹었지, 이래가 대동화를 건설한 데 드디어 최후의 마지막 진주왕 공격이야. 이 실패를 가지고. 그 한참 열이 올라갔던 군가가 살아있는 게, 미어도 까이노소라게데, 봐라, 푸른 아내래, 푸른 짱공에, 전부 이런 막 가사가 살아있네. 아, 그 다음에 대동화 전쟁에 말기에 사방에 깔아놓고 일본이 망해갈 그때, 히로시마에 원자탄 빵, 직전에 부른 공가가, 우미유가 미즈그가 이봐 바다 이거 바다 빠져주고 육지에 가면 육지에 빠져 뒤지가 천왕패 옆에 뒤지겠다 우리 뒤지고 막 그래도 여러분도 여러분도 우리 조상이 말해 이 조때 말이야 한만은 산조라는 게야 여러분 대검을 하기나 가야금을 하는데 들어보고 산조는 부리는 게 아니다 그 유행가다. 전라도를 중심에 가난과 서름에 맺히는 노래가 막카 그런 기다. 산조라. 산조 부리면 지겠다. 세자대왕이 아악을 맨들 놓고 세종대왕이 만약에 산조를 부리면 죽이라. 망국의 엄이다 이랬다. 노세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논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신발이 닳도록 못 잊지. 막카 죽은 노래. 그 중 여러분 권치야 될 위대한 국가가 사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애국가다. 애국가 2장에 봐요. 남산 위에 저소 나무 철갑을 두른 듯 철갑을 야야 들고 쉬고 있다. 된만하면 장난이 나는 거야. 우리 애국가인데 누가 권치겠는데 해당도 역적을 몰린다.
그래서 여러분이 산 노래를 부린다 이 말은 산 마음을 토한다 이 말이야. 그게 기도다. 그래서 아미타브나 관세음 보세요. Christian, oh father, 주여 하면 주가 야야 병이 있나 가난이 있나. 주 하느님하고 내하고 관세음 보세요. 아미타브 내하고 일치식이 돼. 그 염불한 그거를 끝내야지. 아미타브나 관세음 보살은 무량한 지혜와 한량한 풍요를 다 가진 어른이니까 그 아들이 나는 행복하고 즐겁다. 이래 노래해야 될 거 아이가. 불러놓고 주의 속 하는 싹 MBC를 틀어놨다 막 KBS 바꿔버려. 그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4차원 세계다. 여러분 3차원 세계 사는 게 밉다고 없다. 두 가지 속에 사니까 이게 못 벗어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마음을 확 돌리는 게 4차원 세계 돌리는 거야. 돌아가면 4차원 세계 시간 공유 없다. 이거 미국 영국이 과학이 자꾸 발달해가 부처님 말씀을 증명해 주는 거야. 이 자리에는 진리의 자리에는 시간 공유 없다 이 말이야. 없으니까 여기서 과학자들이 발명했는데 전화기 딱 뜨고 미국에 전화하면 바로 나오지. 이 핸드폰 바로 하면 뉴욕 와싱 바로 나오지. 어이? 예. 이게 신통아이가 과학이 자꾸 부처님 말을 증명해 주고 갑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거 안, 핸드폰 안 쓰는 거야. 안 쓰고 그대로 바로 생각, 염력을 보내면 미국에 있는 누군 바나이 다들. 전부 과학이 발달해 갈수록 부처님 말씀을 자꾸 증명하는 그 증명한 자 1호가 아인슈타인 1904년도에 특수 상대성 원리를 개발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앞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18세에 나왔어. 아, 이 우주는 물질하고 마음으로 되었다. 물질의 극소수의 본자가 우주를 형성하고 분해하고 깨트리고 망치고 한다 이랬는 거야. 그 물질적인 소립자가 그리 된 줄 알았는 거야. 그래가면 그게 합리주의라는 거야. 이런 공식에 의해서 우주는 만들어진다 하고 합리주의 사상을 외쳤단 말이야. 가만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도 하이젠베르크가 나왔는 게 이게 꼭 그렇게 확실하지 않더라 이 말이야. 요래요래 수판 마찬가지 뒤에 거꾸로 전반대 현상이 이성적인 비이성적인 사건이 생겨요. 이성이 비이성. 그래서 불확실하더라. 불확실성 뭐지 우리 배치단 말이야.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 나와가 둘이 정리했는 물질은 독립할 수 없다. 마음의 그림자. 질량에다 광속을 제거하면 물질은 없어 에너지로 갑이란 이 원리. 이게 색격식은 공격식의 원리. 그래서 우주도 이 말이야. 빅골이라는 위대한 그 혼돈체가 있어. 그래서 빅뱅 현상을 이렇게 가지고 한 별이 나타나는 게. 나타나가 100억, 200억 광년을 살다가 또 별이 없어지는 게. 별이 생생하고 멸하는 것도 또 여러분의 한 생각에서 생각 일어나면 생각하고 생각 멸하면 죽듯이 불교의 원리와 똑같는 거야. 그 다음에 빅뱅이라는 게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밑바닥에 블랙홀이라는 게 있다. 이게 이제 혼돈의 세계를 진리를 삼는 거야. 그래서 천체 물리학까지 부처님은 다 통했는 게. 그러니까 누가 가르쳤노 이 부처를.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과학 이 발달한 시대에도 저 부처님 교리는 살아있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걸 깨닫고 난 뒤에 범우주적인 위대한 종교가 바로 불교대요. 알았어요. 모르겠는 거치구리한 종놈들 산중에 들어가 무시가 있더라니 그게 불교인 줄 아나. 세계의 최대 인테리가 여기 거기 있어야 돼. 그래 불문에 들어올 공부할 수 있는 자기가 아인슈타인 박사나 그 다음에 쭉 칸트나 헤이겐 이상 불교가 독일로 들어갔는데 이게 칸트에게서 꽃이 핀. 그 헤이겐 이름을 잘 바꿨지 반야신경 원리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원리를 헤이겐의 변증법이라 한다 바로. 있는 것은 물질은 있는 현상계는 있는 게 현상계를 부정하는 게 부정한 부정한 걸 따지 부정할 때 대긍정이 나온다. 우기 바로 인류 역사를 그렇게. 근데 여기에서 한 가닥 힌트를 얻은 자가 누구냐? 마르크스야. 마르크스는 말이야 정반설이거든. 이 원리를 물질에다 응용을 했느냐. 그래서 아하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가 일어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 사회수로 온다. 오는 데는 자연적으로 와야 되는데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야. 노동자 농민이 자본가 때려지게 해야 된다. 이게 소위 공산주의 출발이야. 에이 이제 잘못 본 거야. 무엇을 잘못 봤노? 여러분, 밭에다가 나락을 심어놨거든? 나락이 이래. 여러분, 벼를, 모자리가에다 벼를 하나 심어놓으면, 여기 고향이 있으면 안 되겠지? 썩어버리는 거야. 썩어버리면 풀이 나오는 게, 이게 뭐다? 뭐가 이제 한참 커가면, 나락이 이제 150, 200을 열리지, 가을에. 그래서 벼를 하나를 부정하고 풀이 된, 부정을, 풀을 부정하고 다시 150을, 200을 열렸단 말이야. 요래 때, 나락이 커갈 때, 빨리 커라고, 여러분, 잡아 땡기면 되겠네.
죽겠지? 이거 누가 요리하노? 자연이 하잖아. 이 자연의 이상한 기운이 하늘의 기운이 하늘. 역으로 몰리고 여기다가 공산주의 프로레타 혁명, 나를 강제를 어리네. 그래서 이치가 안 맞으니까 색대역식 물질이 없다고 했는데 물질이 이 유물론을 바탕으로 만든 공산주의가 70년만 망했단 말이야. 왜 이 땅에 있어? 대학가에 와 있네, 이 말이야. 이 교육 부재야. 공산주의 종교가 무너지는데 왜 이게 베르겐이 생기니? 베르겐이 샅샅이 까집이 튀겼대. 정부가 있는데 왜 못 죽이네, 이 말이야. 문재인이 무능하다, 이 말이야. 베르겐 처지가 다 돼 있어. 대학을 조진한테 연세대학 말이야. 지금 98도 베르겐이 들어와 있는 거 모린다. 김일성이가 무슨 계획했냐. 남반부 적화는 간단하다. 남반부에서 국회의원까지 나오면 남반부는 스스로 적화된다. 이래. 지금 국회의원이 베르겐이 죽이 나와 있잖아. 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행히 김정일이가 변이 났는지야. 김일성이한테 얘기해. 김정일 이 자식 매일 동경서 극약을 갖다 먹고 지 몸을 감당하면 그래서 지금 못 친다. 엔터프라이즈를 잡아먹은 놈이 이거 뭐 하루아침에 해야 되는 거 지금 좋다. 지금 두드리 패놓으면 뭐 군대가 있나? 사회 질서에 개판 한 방에 가는 거야. 그건 미국 놈이 나지, 나기는. 오키나와에 더 대기하고 있는 시부에 한 방에 간. 거짓말은 저놈들 이놈들이 핵을 벌 늦게 가 있단 말이야. 핵 이용해가 미국 놈 코를 끼고 자잘 끄고 되겠죠. 키 큰 놈이 어디서 끄겠지. 어리석다고 갑자기 건드리러 가는 게 바로 페르시아파예요. 후생전님이 어떠면 미국을 집적하다 엿먹 저거 벌써 죽일 수 있었다. 와, 저거 죽이놓으면 다른 분쟁이 일어나고 다른 지도에 나와 골아픔에 그대로 살리던 거야. 뭐 이런 게다 세계 정책은 뭐고. 난 나무를 묶고 있거든. 욕심이 없으면 가만 보면 답이 있는. 여러분 고기 처먹기 욕심이 많으니까 안 되는 눈앞에 정치도 어디로 돌아가는지 뭐. 오늘 다음 문제 명년에는 대통령 선거다. 잘 뽑아야 돼. 오늘 지구촌에 인물 딱 등소평에 누구 하나 있다. 미국에 일본에도 다 한자가 살아있어. 이자가 말이야 박통과 더불어 건대와 작업 성공한데 벌써 죽어야 되는데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늘이 그 사람인데 온기이 죽어 있는 거야. 너 때문에 지랄들하고 있어. 인물 모르고. 그 사람 시대가 온다고. 심진성이 말하는 건 거짓말 아니다. 그 사람 미래야 돼. 경험 있고 때가 못 돼. 정치 모르는 자고. 내가 고향주 투표를 해가 나는 고향주 시기 봐. 투표하면 내가 되겠지. 돈도 쉬고 하면 우리 식구인데. 당선되니 야, 뭐 이건 밥할 줄 알아. 봤자 맨날 좋아지게. 바로 이거다. 이런 아는 자가. 내 예를 들어줄게. 지도자 뽑는데 정직하고 말이야. 정직한 사람, 도덕심 높다. 그거 뽑는 게 아니다. 정직한 게 뭔지가 도덕놈이라도 지혜가 있어야 돼. 한 예를 든다. 부산에서 오늘 독일에서 벤츠 고속으로 한 대 가왔거든. 같은 A라는 운전수는 학부도 나오고 공부도 명문대학에 나오고 정잘하고 젠틀하고 청렴 결백한데 운전 면허를 어제땄는 거야. 그다음 B라는 운전수는 사기꾼이고 협잡왕이고 강도인데 30년 무사고 운전사야. 자, 여러분 어느 기사를 운전사를 선택할까? 당연하지. 절대 청렴 결백이 별 볼일 없다. 바로 지혜가 있어야 돼. 지겹다, 마. 누가 설교해라. 맞지? 내 말 틀린다. 지혜 있는 자, 경렴. 경험하시면 안 돼. 나는 지금 내 나이에 누가 왜 재수 좋게 철호인이 내무부 장관을 이걸 한다 공갈 쳐가면 이거는 막 조이 제천대 기획원 장관을 은행 돈 찾으러 가도 야 경제 수로도 모르니 응? 경제장관 내가 하겠네. 만약 맡아놓으면 해를 치는 거야. 매일매일 경제 보고는 임무 장도 볼 줄 모르니 북이래 조그만 공장 하도 야야 복식 북인 단식 북인 모르니 사정은 아주 없잖아. 조진이.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뽑아야 돼. 국행이고 뭐고 똥걸레 같은 놈 뽑아간 말이야. 나라 꼴이 지금. 말이야. 저런.
자,